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북한의 고위급으로 김정일, 김일성 비자금 관리하다, 김정일, 김정은 비자금 관리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전직 북한 고위 관료입니다. 이종호 선생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미국에서도 지금 북한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요즘에 북한에서 그 오물을 대한민국으로 막 그 풍선으로 해서 날려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무슨 목적일까요? 뭐 그런 것을 볼 때는 네. 그 김정은 정권이 이게 어떤 뭐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도 없고. 네. 정말 뭐 이게 동네 양아치들 네. 아주 그 조폭 집단 같은 아주 쓰레기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무슨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쓰레기만 보낸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무슨 행동에 대한 어떤 뭐 맛보기라든가 암시라고 그런가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거 김정은이가 이 발작하는 거는 네. 이가 이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탈북민들이 삐라를 보냈는데 네. 그 삐라에 그 말하자면 김정은의 그런 그 치부를 곤두렸습니다. 네. 예, 그 치부가 뭐냐면은 그 자기 어머니 고용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게 북한에서는 금지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낱낱이 밝혔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 그 권력이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네. 김정은이가. 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세습할 때는 아주 순수한 벡터의 혈통으로 세습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그 김정일 때는 어머니가 그 항일발치사 냈기 때문에 조선혁명의 어머니라고 해서 다 소개도 됐고 또 네. 김일성 가게도 외형까지 다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이 지로 들어서는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밝히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취약점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그 탈북민들 삐라에서 계속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 존엄이 지금 권력이 위태위태하니까 지금 이놈들이 총동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네. 아 쓰레기를 막 그 보내지 않나 지금 뭐 이제 초대형 방사포를 막 쏴대지 않나 단거리 미사일 쏴대지 않나 아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또 최근에는 그 뭐예요 이제 그 전파 교란까지 하잖아요. 예. 이건 완전히 지금 현재 뭐 전파 교란 한다는 건 전쟁을 하는 거라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이 탈북민들이 삐라가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만큼 정말 핵폭탄 같은 그런 위협을 가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놈들이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네.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보낸단 말이에요. 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게요. 예, 이건 나라도 아니고 이건 아주 개망나니 같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요. 사실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지금 현재 자기네 그 뭔가 치명적인 걸 건드렸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 치명적인 거 건드렸다고 쓰레기를 보내. 아니, 저는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네. 김정은이가 도발할 때는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도발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엔 쓰레기 보내고 그다음에 탄저균 같은 거 세균 혹시 보내는 거 아닌가 겁을 먹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나는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의 그 생각으로 내가 돌아가 보면은 네.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김정은 한 놈에 의해서 결정해서 다 움직이는 나라니까 네. 이놈의 감정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치부를 건드렸으니까 자기가 예. 뭐 북한 주민들한테 망신 단단히 하잖아요 지금. 예. 예, 절대 권력인데. 그러니까 신처럼 모시는 그 자기를 지금 현재 자기 어머니가 제일 격하고 아버지가 뭐 부여인이 네 명씩 있었고 이런 것이 다 밝혀지게 되면 이자는 신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야가 굉장히 이거 지금 탈북대 비라를 두려워하고, 예, 저번에 그 저 개성공단 그 폭파한 사건도 아마 그래서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하는 방법이 쓰레기 보내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현재 계속 지금, 근데 내가 이건 위험한 건 모르겠나면은, 네. 이제 그 우리 박사님 말씀 잘했습니다. 네. 그 풍선에다가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화학탄 같은 거 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겁나는데 그거 저지르지 않을까요? 예. 네. 아직 그거 저지르면 전쟁이죠. 뭐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 안 있죠. 그거 뭐 이제 지는 죽는 거예요. 그거 보내면 지는 죽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또 그 왜 두려웠냐면, 네. 거기다 폭탄 같은 거라도 내서 지금 그 폭탄 터져서 사고 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건 도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네가 만약 그 풍선에다가 네. 그런 탄저균을 넣거나 네. 폭탄을 넣는 경우에는 우린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우린 공격하겠다. 예. 비행기가 다 나가서 지집을 우린 타격하겠다. 막 이렇게 누군가 나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가 말하든 통일부가 얘기를 했든 예. 하다못해 이병구 박사님이 와서 말하든 제가 말하는 게 뭐 김정은이가 눈 하나 깠다고 하겠습니까? 예. 아니,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뭐냐면 이 북한 같은 나라는 이 김정은은 이 비겁한 새끼란 말이에요. 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강경은 아주 초강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걸 가지고 앉아서 이게 뭐 삐라가 이거 우리가 삐라 부리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 건데 분석하고 앉아 자빠져 있지 말고. 그렇지. 초강경으로 해가지고 대북방도 빨리 틀고. 네. 예? 주한미군의 심리전 부대가 삐라를 뿌리고.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군 심리전 부대가 피랄 뿌리고, 북한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북한에도 심리전 부대가 지금 피랄 뿌리잖아. 이거 풍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북한이 조건국이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국이라는 게 대남 심리전 부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 대북 심리전 부대는 뭐라고 자빠져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빨리 보내서 1대1로 맞받아 나가야 그놈도 수토받지. 가만히 앉아서 반날 그거 분석하고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거 뭐가 참 우리 예의주시한다. 아 무슨 놈의 예의주시가 필요해? 그 즉시로 공격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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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 아주 답답하다. 이게 우리 북한 사람들 기질하고 나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내가 아마 거기 있어서 내 국방장관 하면 난 그 즉시로 그래도 몇 분 내로 공격을 해버리겠다고. 예. 왜 그래? 그 도발받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건 공격이잖아요. 예. 탈북민들이 행군은 민간인들이 자기 표현의 자유로 행구고. 예. 이건 국가가 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전파 교란 행거는 이건 아주 엄중한 거라네. 모든 예. 그 선박, 비행기, 그다음에 자동차 모두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파 교란 할 수 없이 아예 평양시 전파 교란도 목당 다 차단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미국처럼. 예. 그렇게 난 이렇게 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냥 미사일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 북한군이 아주 가난한 북한이 방사포 18대 세워가지고 방사포 훈련하는데 대한민국 돈도 많고 무력도 강한데 그런 비행기를 몇십 대 띄운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뭐 자기네 미사일도 발사한다든지 이게 맞받아서 해서 그놈들이 그 직설이 못하게 해야지. 예. 이건 비겁하게 계속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 하면 그놈들이 뭐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센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예. 국방부에서 이제 이번에 오물 투척에 대해서 강한 저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해야죠. 이제들이 앞으로 여기에 또 보내면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뭐 우리 네. 전투기 띄워서 니네 원천 타격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전달될지 몰라요. 근데 대북 방송 틀고요. 네. 그다음에 심리전 무대가 북한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심리전 비라를 보내봐요. 북한이 손 들고 나와서 대화하자일 거예요. 아. 네. 그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죠. 대북 방송을 네. 쓰게 투니까. 그놈들이 바빠서 찾아오지 않았나요? 예. 이 대북 방송은 나도 그 전년에 있었기 때문에 안 나. 대북 방송에 틀 때는 거기 몇십만의 군대, 몇십만의 주민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전년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이 다 변하게 생겼는데, 이게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뭔가 전략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아 이게 지금 대통령은 뭐래요? 아직 북한이 김정은이가 아직 그런 나오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너네 이 수대기 같은 짓 하지 말라. 네. 너네 이게 뭐 국가가 하는 일인가? 이게 도대체. 이게 쓰레기 보낸다는 게 세계 어느 역사에 있나 이거 지금. 네, 그러게요. 지금 그 미국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아 이거 대한민국은 왜 이거 똑바로 대응을 못하나 이렇게 돼서. 아니 나는 뭐 내가 그 대통령이라면 난 그 밤잠 안 자고 일어나서 그놈들 그걸 해야 되겠다고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종파교란 같은 것도 종파교란 당했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피해 없다고 하지 말고 종파교란 당했게 피해지 왜 피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저쪽에 전파 교란을 두 배로 해야지 우리가. 네. 저쪽에 내가 뭐 힘이 있으면 뭐 몇 배라도 해고 열 예. 배라도 해야지요. 뭐 그러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내가 그 미사일 한 발 쏘면 우리는 열 발 쏘고. 네. 뭐 그렇게도 훈련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놈들을 그 강하게 제압해야 돼. 강하게 제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그 쓰레기 같은 그 깡패들은 강하게 제압해야지 맞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 예, 근데 이종호 선생님, 아까 저 고용이를 건드려서 이제 김정은이 그렇고, 아버지 김정일이가 저 열 몇 명이 부인이 있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뭐 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내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아는 게 몇 분입니까? 몇 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송혜림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영이도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알고. 네. 그 다음에 김옥이는 우리 와이프가 김옥이 엄마도 만나고 했어요. 근데 그 네. 김옥이도 사실은 김정은이 처잖아요. 처죠. 김옥. 예. 네. 네. 마지막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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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원래 김정숙이라는 거는 우리가 있을 때 노동당에서도 다 공식 부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대수가 사방에 놀려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인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알겠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것이 김정은의 치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갑자기 왜 이렇게 쓰레기를 보내면 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자 예. 이